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질 걸로 보고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한산해진 입국장으로 승객들이 띄엄띄엄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승객들로 모두 1대1 발열 검사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존의 중국과 일본 등에 이어 어제 새벽 0시부터 유럽 5개국 승객에 대한 검역 절차도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자기 진단 앱도 설치해 건강 상태를 매일 모바일로 보고해야 합니다. We need to enter our telephone number whether we're going to be downloading the self app etc. We'd be better if we had a leaflet before we arrive so that we are fully aware of what's going to happen.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판단해 진단 검사를 받게 합니다. 이 같은 검역 강화 조치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유럽에서 온 승객 368명 가운데 47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입국자 수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증상자 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자가 꽤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검역 대상을 더 확대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